이제 29번에 주하신 대중들의 덕법과 개송. 1. 덕법. 부차 보발 신료 주하시는 덕 보우 무변 법 우해 탈문하니라. 다시 또 보발 신료 주하시는 거지없는 법의 비를 널리 쓰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주하시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하천, 하천을 맡아서 이제 관장하는 어떤 그런 신입니다. 뭐 우리 하천은 뭐 조그만한 실개천부터 시작해갖고 또 뭐 냇물, 뭐 강이라든지 전부 이런 거 통틀어서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하천이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실개천에서부터 시작해서 모여서 강으로 해서 이제 들어가 그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것이 이제 바다라고 이제 우리가 다 들어가잖아요. 바다로 다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 근본부터 생각해 보면은 모든 이제 물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 어떤 그거는 또 바다입니다. 이 바다에서 모든 것이 물이 공급이 돼가지고 또 이게 이제 실개천을 만들고 실개천이 냇가를 만들고 내가 강을 만들고 강이 또 바다로 들어가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것이 계속 이제 윤회하는 것입니다. 보결천간 주하시는 덕 보현일체 중생전하야 영영리 번뇌 해탈문하니라. 보결천간 주하시는 모든 중생 앞에 두루 나타나서 번뇌를 영원히 예익케 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그 보살은 언제나 이제 중생들 앞에 이제 널리 이제 나타나서 법을 이제 그 슬라이서 모든 번뇌를 얘기하는 것 하는 것이 세세생생에 하는 어떤 그런 이제 보살들의 주 일입니다. 우리가 깊은 어떤 뭐 산 속에 들어가면은 뭐 옹달샘에서 물이 이제 졸졸졸 이제 흘러내려가지고 거기 이제 실개천을 일어갖고 큰 강물이 이제 되듯이 부처님의 어떤 설법 설하시는 어떤 진리의 이제 가르침도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이제 적셔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작은 선행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큰 선행이 이제 그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어떤 작은 것을 어떤 아주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수가 많아요. 뭐 이래 뭐 조그만한 어떤 작은 어떤 선행을 하고 아직까지 그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치부하기 쉬운데 뭐든지 우리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갖고 자꾸 몸에 이제 습을 익혀야 되는 것입니다. 몸이 내가 어떤 습이 안 돼가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어떤 선행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 우리가 나가보면은 모든 사람들은 뭐 동생을 막론하고 남한테 주는 것보다는 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우리는 받는 것도 좋아하지만 그 남을 주는 어떤 즐거움도 자꾸 몸에 이제 익혀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남을 주는 즐거움이 몸에 익어야만 내가 남한테 선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진정한 주하시는 덕이 대비 방편으로 보척 일체 중생의 재혹 진구 해탈문 하니라. 이진정한 주하시는 큰 자비 방편으로 일체 중생의 모든 미혹과 번뇌의 때를 널리 씻어버리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불교의 그 이제 자비 방편이란 중생들의 의식주를 도와주면서 또 나아가서 모든 미혹과 번뇌의 때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불교의 자비 방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중생들을 말 그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인도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한락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주변을 잘 살펴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변을 살펴가지고 정말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물질적으로 뭐 꼭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적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말벗이 되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갖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는 이런 모든 번뇌를 가진 사람들 또 미혹의 때를 가진 사람들은 목욕을 시켜주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진정한 주하시는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해갖고 해탈문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시방 변우 주하시는 덕 항출 요익 중생음 해탈문 하니라. 시방 변우 주하시는 항상 중생을 이익하게 하는 소리를 내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시방 변우라는 이름은 뭐 장마에 우리 이제 요새 이제 장마철이잖아요. 하천에 이제 물이 불어나갖고 아주 우렁차게 소리를 내며 그럴 때 뭐 우리가 그때는 폭포 같은 데로 이내 가면은 옆 사람의 소리마저 들을 수가 어떤 없는 그런 상황을 이제 그린 것입니다. 시방 변우 주하신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첩첩한 돌 사이에서 막 물이 미친 듯이 막 내뿜어 갖고 그렇게 이제 흘러가는 어떤 그런 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저돌 쪽으로 이런 물이 흘러가는 것만 모양으로 막 폭포가 떨어지는 것과 같이 급경사에서 흘러내려가는 물과 같이 이런 저돌 쪽으로 바깥에 나가시 가지고 포개도 하고 또 전법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기멀고 눈먼 중생들을 구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 구호 중생 주하시는 덕어 일체 함식 중에 한기 문해해 자 해탈문 하니라. 보 구호 중생 주하시는 모든 중생들에게 괴로움에 피해가 없는 자비를 항상 일으키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우리 이제 중생들은 언제나 이제 번뇌가 많고 괴로움이 많아갖고 하루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편할 날이 거의 없습니다. 뭐 이 걱정이 끊어지면 저 걱정이 일어나고 뭐 항상 걱정이라 하는 것은 줄을 달아서 줄줄 일어나는 것이 이제 우리 중생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보구어 중생 주하시는 이러한 사실을 알아서 그들을 자비로서 다 끊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일은 이는 보구어 중생 주하신처럼 모든 이렇게 번뇌가 많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대자비의 마음을 내갖고 그런 분들을 보호해주고 또 이끌어주고 그렇게 이제 해야만 여러분들이 이제 불자로서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무열정강 주하시는 덕보시 일체 청량 성근 해탈문하니라. 무열정강 주하시는 온갖 청량한 성근을 널리 보이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선한 일 중에도 사람들에게 이제 청량하게 느껴지고 어떻게 이제 시원하게 느껴지고 또 속이 이제 후련하게 느껴지는 그런 선행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제 좋아하시는 그 뜨거운 열기가 없는 청량한 빛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와 있는 거 있잖아요. 남한테 분명히 도움을 받았는데 도움을 받았으면은 고마워야 되잖아요. 고마워야 되는데 전혀 고맙지 않는 어떤 도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실제로 이제 그 있었던 어떤 이제 우리 도반 스님이 인도에 이제 갔는데 인도에 가면은 사실 그 나라는 거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광버스가 딱 가다대 보면은 막 거지가 막 한 2, 30명이 쫙 모여 듭니다. 거기 들어가고 막 원달러 합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1달러 달라 이거예요. 하면서 이제 그 하는데 어떤 스님 하나가 이제 어떤 그 거지한테 좀 보시를 했어요. 그것도 적게 했는가 한 10달러인가 그래 줬어요. 그래서 이제 전랑 같은 거지가 받았는데 그러면은 거지가 받고는 아무 소리나 하고 쏙 돌아서 가거든요. 돌아서 가니까 이 스님은 이게 황당한 게라. 내가 10달러 하는 결코 인도의 어떤 그 나라의 그 경제 수준을 봐서는
굉장히 큰 돈이거든, 그게, 그 돈이. 큰 돈인데, 고함도 소리도 안 하고 하니까, 이사님이 불렀는 게, 불러가지고, 당신은 내가 이렇게 큰 돈을 당신한테 내가 보시를 했는데, 왜 고맙다 소리도 하지 않고 가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그 거지가 화를 부르르 내면서 이 양반이 지금 우리나라 말로 할 것 같으면 이 양반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 고맙다 하는 건 당신이 나한테 고맙다 해야 되지. 왜 내가 당신한테 고맙다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 물뚱할 거 아니에요. 그 양반도 이제 덧붙여 하는 말이 내가 당신한테 복지를 기회를 줘갖고 당신이 나한테 복을 지었으면은 그게 얼마나 당신이 나한테 고마워해야 되느냐 이게 내가 당신의 복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줬으니까 그래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그쪽에 이제 그 거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공부가 많이 된 거지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공부가 덜 된 거지 같으면 아 고맙다고 저를 막 열분 수분이나 하겠는데 나는 당당하게 그러니까 당신한테 복지를 줄 기회를 줬으니까 오히려 당신이 나한테 고맙다 해야 되지. 그래 이제 선행을 이제 우리가 베풀어도 이제 어쩐 이제 잘 베풀어야지. 그는 소리를 안 듣는 거예요. 보생 환희 주하시는 덕 수행 구족시하야 영 일체 중생으로 영리 간착 해탈문 하니라. 보생 환희 주하시는 구족한 보시를 닦아서 모든 중생들에게 아끼고 집착하는 것을 영원히 떠나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아주 만족하게 이제 하는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아, 보시를 하더라도 어딘가 우리가 이제 부족하게 어떤 느껴지는 보시가 이제 뭐 상당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집에 이제 손님을 이제 접대하려고 손님이 오시는 것 같으면은 뭐 음식도 또 충분하게 마련해야 되고 또 뭐 다가도 할 수 있는 차라도 하고 뭐 만들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볼거리라든지 이런 것도 뭐 만들고 이렇게 이제 또 그 손님이 이제 갈 때는 하다 못해 내 집에 뭐 어떤 뭐 귀한 게 있으면 하나 선물도 주고 또 여비도 좀 주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거기 이제 여기 경전에서 말한 아주 구족한 이제 보시라 그랬는데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진짜 없는 집이지만은 손님이 찾아오면은 정말로 제대로 따랐습니다. 우리도 먹도 안 하는 닭장에서 닭이라도 한 마리 잡아갖고, 해드리고. 그리고 그 농산물이 그렇게 귀할 때라도 갈 때 그래도 하다못해 마늘이라든가 한 접 싸주고, 고추라도 한 건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따다가 가면서 목마르면 뭐 막걸리라도 한 사발 잡도록 하면서 여비도 좀 쥐주고. 다 어렸을 때 못 살아도 그렇게 다 손님 오면 그렇게 하더라고, 그런 들이.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자랐어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그런 건 전혀 없잖아요. 그냥 손님이 올까 싶어서 겁을 내요, 이제. 손님이 제발 우리 집에는 손님 좀 안 왔으면 좋겠다 하잖아요, 사람들이. 손님 오면은 대접하기가 이제 번거로우니까. 그러다 그따나도 손님 오면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바깥에 데리고 나갑니다, 이제. 식당으로, 이제. 처음부터 바깥에 데리고 나가고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정성이 하나도 없다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손님한테 보시를 하는데 부족한 보시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방편의 보시입니다. 그거는 방편의 보시이기 때문에 그런 보시는 어떤 큰 어떤 공덕이 없는 것입니다. 집에서 하다못해 국수를 한 그릇 끼리 주더라도 집에서 따뜻하게 정말로 정성을 다했고 그렇게 하는 대접하고 바깥에 나가서 소고기 사주고 뭐 회를 사준 것보다는 차라리 그게 더 낫는 거예요. 손님 입장에서 내가 공덕이 쌓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그는 이제 구족한 보시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아, 그걸 이제 해야 됩니다. 광덕 성당 주하시는 덕 작 일체 환희 복전 해탈문 하니라. 광덕 성당 주하시는 모두가 기뻐하는 복전을 짓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자주 나오는 말이지만은 사람들을 복받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복받는 것을
그런데 복 받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복 짓는 데는 굉장히 서툴러요. 어떤 그 내가 취한 복은 아주 미미하면서 항상 바라는 것은 큰 걸 바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는 우리 이제 선임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는 은근히 권한이 보이잖아요. 아, 저래 오면은 막 그저 막 엎어져 가지고 부처님한테 이것도 해달라고 하고 저것도 해달라고 하고 온갖 소원 뭐 다 빌잖아요. 빌면서 그러면은 그 양반이 복을 많이 지었느냐? 보면 알거든요. 그는 복은 백날, 천날, 만날 빌어봤자 그 사람한테 복이 가겠습니까? 아, 안 갑니다. 정말로 복이라 하는 것은요, 내가 소리 소문 없이 복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광조 보세 주하시는 덕, 능, 영, 일체 중생으로 잡념자가 청정하며 진독자가 환히 해탈문 하니라. 광조 보세 주하시는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더러움에 물든 이는 청정하게 하고 성내어 독을 품은 이에게는 기쁘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우리 불교의 이제 가르침은 탐진치 또 질투아만 이것을 우리가 이제 탐진치 3독에 질투아만 2독을 대하는 이걸 우리가 5독이라 그럽니다. 이 이제 5독에 이제 더러움에 이제 물든 것을 깨끗하게 이제 소멸하여 가지고 또 청정하게 하는데 있는 것이 이제 우리 불교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특히 이제 분노의 이제 도끼는 자신에게도 해로우며 또 다른 사람에게도 크게 이제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를 막 굉장한 정말로 진하게 내면은 내 몸 안에는 그 화로 인해 가지고 독소가 굉장하게 발생을 한답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사실이고 그 독이 얼마만큼 강한가 하면은 그 독을 다 추출했을 때 그 독을 가지고 그 큰 황소에게 먹이면은 황소 600마리를 죽일 수가 있답니다. 사람의 성을 한번 내는 데서 내 몸에서 이제 생이 나는 그 독이 그러면은 그 성을 한번 내는 몸에 갖고 내 몸은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그 독을 어떻게 누가 또 다 해독을 시키면 간이 다 해독을 시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간이 그러면 어느 물이 가요? 그래서 성을 잘 내는 사람이 보면 간병이 많습니다. 그리고 간암이라든지 뭐 간경화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런 쪽으로 그래서 사람은 될 수 있으면은 성을 안 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 어떤 그 톡 트인 어떤 마음,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만 수명도 길어집니다. 사람이요, 쏘가지 못됐고 성 빠락빠락 내는 사람들은요, 오래 살도 못합니다, 사람들이요. 오래 살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항상 몸에서 독이 자꾸 이렇게 분출되는데 그 사람이 몸이 성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거나 뭐 불교를 믿든지 안 믿든지 성 내는 것은 아주 이제 안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은 마치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옛말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피를 입에 한 가득 딱 뿜어갖고 남한테 품는가 하고 그런 식으로 갖다 했습니다. 피를 뿜으면 어떻게 해요? 남을 향해서 피를 뿜으면은 남도 피해를 주지만은 내 입도 얼마나 더러워집니까?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성을 내는 것은 건강도 해치고 또 큰 악업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 하나만이라도 이제 명심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은 성을 내지 마시고 항상 상대의 입장에서 서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그렇게 이제 생활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알게 모르게 큰 어떤 복이 지어질 것입니다. 해덕광명 주하시는 덕, 능, 영, 일체 중생으로 입 해탈하여 항수 구종락 해탈문 하니라. 해덕광명 주하시는 모든 중생들에게 해탈의 바다에 들어가서 항상 구족한 즐거움을 받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완전한 어떤 즐거움을 구족한 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족한 즐거움은 사람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하나 이제 갖추어서 모든 조건들이 다 이제 충족된 뒤에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모든 것으로부터 다 이제 어떤 그 벗어나는 해탈을 해야지 완전한 즐거움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우리가 뭐 완전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면은 하나하나 모든 걸 다 갖춰야 되겠지요. 그렇지만은 그 물질적으로 즐거움은 일체적인 즐거움이고 우리가 즐거움은 항상 정신적인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정신적인 즐거움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제 해탈은 사소한 것은 사소한 어떤 작은 해탈에서부터 해갖고 생사의 해탈에 이르기까지 평소에 이제 우리는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해탈하는 습관을 이제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작은 선행하는 것부터 길러갖고 큰 선행을 하는 거 이제 그렇게 가는 거 마찬가지로 해탈도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작은 기쁨도 그 기쁨을 오래 간직하려고 자꾸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살다 보니까 바쁘고 하다 보니까 조그만 어떤 기뻤던 일도 막 금방 잊어버리고 하는데 그러지만 자꾸 어떤 그런 것을 음미도 해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몸에 배이면은 사람은 괴로워도 항상 사람이 얼굴은 환하게 웃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들어봅니다. 아 속은 다 썩어 문드러지는데도 그래서 항상 웃어요. 웃으니까 어떡해요. 남들 보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괴롭다 해갖고 찡그리고 뭐 이래가 해가 있으면은 자기 자신도 괴롭지만은 그 사람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보는 사람들 얼마나 그 참 보기가 끌끌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무리 괴로운 걸 해서도 남이 해소를 못 시켜줍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좀 힘들고 괴롭하면은 그걸 남한테 이야기합니다. 남한테가 그거 다 풀어버리고 막. 물론 그것도 뭐 어떤 자기 어떤 해소, 스트레스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언정 그거 들어주는 사람은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그런 게서도 항상 얼굴은 웃는 자꾸 어떤 그런 모습 그래 이제 그런 작은 해탈부터 키워나가는 내공을 쌓아야만 우리는 종래에는 큰 해탈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